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꼼짝 뉴스의 최우주 김경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적 포기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민권자가 인터넷상에 국적 포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면서 자신의 아픈 경험을 털어놓으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잠깐만 그 마음을 다시 돌려요. 이제는 내가 싫어, 이제는 내가 미워, 간다 간다 아주 다 사랑했지만 발길이 달렸다. 예전 시간표들 떠나야 달린 꿈짝 뉴스. 다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무책임한 주인들로 인해 애완견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애완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한 달 동안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말도 못하니 강아지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아빠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진 게 엄마. 아무것도 강아지야. 정말 강아지야. 강아지야. 꿈짝 뉴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축구 신동에서 천재로 거듭난 박주영 선수를 바로 어제 훈련 현지로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축구 천재란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실력이었습니다. 박주영 선수는 성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시원한 결승골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박주영 선수, 어제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영화 속에. 지금까지 9시 꿈짝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감옥의 퓨전 데뷔쇼, 비그런생의 요리쇼. 안녕하세요. 요리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푸드 아티스트 쿠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수타워즈. 네, 수타워즈. 근데 재료들을 보니까 결혼식 피라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나올 것 같네요. 어머 선생님. 어머,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푸드 아티스트 선생님, 재료 소개해 주셔야죠. 먼저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이 산낙지는 내가 관악산에 갔을 때 만난 놈이야. 산 중턱쯤 올라갔는데 이놈이 바위에 걸터앉아가지고 쉬고 있더라고. 휘파람까지 불면서 말이야. 그래 내가 잽싸게 잡아왔지. 아, 산에서 잡은 그래서 산낙지. 그리고 이 풍성한 머릿결에 이 수타면은 네, 자신이 소중하대요. 아, 근데 색깔이 좀 까뭇까뭇하네요. 응, 이거 반죽을 할 때 물에다가 내가 숯을 탄겨. 숯을 타. 수타. 그래서 수타면. 네. 그리고 이 각질이 심한 이 뻥튀기는 네, 오늘을 위해 내가 특수 주문 제작한 겨. 오, 정말요? 뻥이요. 그럼 재료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의 작은 행성 타투인이라고 불리는 이 소행성이 있었어. 이 행성에는 빠마가 잘 나온 공주가 혼자 살고 있었지. 네. 이 공주한테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머리가 벗겨진 산낙지 왕자가 있었어. 네, 이마가 아주 시원하네요. 그렇지. 어! 어머, 선생님 왜 그러세요? 들러붙은 겨! 어머! 야, 좀 펴봐! 야, 어떻게... 너,
괜찮으세요? 이 수타공주가 말해 이 산낙지 왕자한테 한마디 한겨. 왕자님 장신의 그 빨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수타공주 오늘따라 당신의 쫀득한 몇 발을 보니 오늘은 낙지 소면이 되고 싶구려. 이리 오시오. 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저건 찜그릇. 정체불명의 황석 우주선이 나타난 겸 슈 찜 쭈잇 쭈잇 어머나 쭈꾸미 쭈잇. 작지만 굉장히 무서운 우주의 무법자들이야. 산낙지 왕자는 이 쭈꾸미들로부터 우리 수타공주를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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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찡! 마지막 필살기다! 못 감기! 쭈꾸미가 쓰러지면서 한마디 한겨! 내가 네 얄비다! 진짜요? 뻥이야! 그 말에 화가 난 산낙지 왕자가 나머지 쭈꾸미들을 모두 행성 끝 펄펄 끓는 용암 속으로 몰아넣은 겨. 그래서 우리 수타공주를 안전하게 보호한 거지. 그래서 요번 작품 제목이 수타워즈 소스의 복수! 역시! 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지금까지 쿠쿠 선생님의 멋진 작품 수타워즈 소스의 복수 감상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춤을 추다가 눈이 맞은 연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그 요리 댄서의 순대 맛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상소방서입니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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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진상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상황 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미숙아, 어제 잘 들어갔나? 너희 집에 불이 났다고 지금? 야야, 연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최대한 몸을 낮춰가지고 불이 안 붙은 대로 피해 있어. 그래. 애도 있다고? 뭐고? 누구 애인데? 난 그럼 니한테 뭐였노? 그래, 일단 가서 얘기하자. 저희 진상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상황 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중국 사람. 예예와! 예예와! 하! 매야 매야? 불났다 과야? 어쩌다 과야? 하야! 저 매야! 조심하지야! 하오! 출동하오마! 호! 저희 진상소방 불 왕창 난건 안그 예예 예예. 아니 이 사람이 전화하자마자 그렇게 욕을 하면 어쩝니까? 예? 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욕을 합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뒤처리를 잘못했어도 이 사람이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차 뺄게요 물 받고 있는데. 저희 진상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긴급상황 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소방서의 김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의 속사포 개그 어처구니의 적반 하장. 안녕하십니까, 어처구니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상과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고시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야옹이 이쁘다. 야옹이 형 해봐. 야옹이 형 해봐. 야옹이 형. 내가 오늘 잔소리 좀 하겠어. 아니 고시원에서 고양이를 키우면 어떻게 해? 죄송해요. 제가 돈이 모자라서 개를 못 샀어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고양이 우는 게 시끄럽잖아. 그 우는 거 아니에요? 웃는 거요? 야옹야옹 웃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양이 우는 거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아줌마
우리 고양이 지금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줌마 5개월 때 안 울었어요? 울었지. 그죠, 울었죠? 야옹야옹 울었잖아, 야옹야옹.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학생, 고양이 털 날리잖아. 아니, 어떻게 된 게 냉장고에까지 털이 들어가. 아, 우리 고양이가 땀 띄어나가지고 잠깐 에어컨 바람 좀 씌워주려고요. 아니, 그렇다고 고양이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떡해. 냉동실이 꽉 차서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밤마다 웬 여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 그럼 남자를 데리고 올 거야, 밤마다? 밤마다 남자들이랑 아니, 남자들... 이 자식아! 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하! 다음은 PC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 아저씨, 컴퓨터 다운됐어요. 예? 컴퓨터 다운됐다고요. 컴퓨터가 다운이 돼요? 예. 아, 나 진짜 씨. 원, 투, 아니,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템 다 날라갔는데. 사실 아이템이 무슨 소용이에요? 애가 다운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운이 돼, 씨.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 이쪽으로 자리 옮길게요. 안 돼요. 예? 왜요? 그거 제 자리예요. 아, 진짜 저 이쪽에서 할게요, 그럼. 예. 예. 그럼 컴퓨터를 두 대 쓰시니까 요금이 따블이네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됐고요. 라면이나 하나 주세요. 라면이요? 예. 자, 컵라면이 두 개 나왔습니다. 아니, 아저씨. 저 혼자 왔는데 왜 라면을 두 개를 가지고 와요? 아,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괜찮아. 어디 살아? 아,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나 다시 안 와, 여기 진짜. 뭐야, 서비스야? 미안한 줄 아나 보네.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못 따요. 진짜. 아, 물이나 먹어야겠다. 아.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시겠어요? 휴지요? 예, 예. 아, 드려야죠. 아,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 누가 쓰던 거 주면 어떡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장난하지 말고 휴지 좀 주세요. 물렸잖아요. 물렸어요? 예, 예. 어디 흘렸는데? 아, 여기. 인사 잘한다, 인사 잘한다. 아, 지금 미치하게 뭐 하는 거예요? 물렸잖아요. 아, 물렸어요? 예. 아, 물리셨네. 예, 좀 자랑이에요? 예? 물린 게 자랑이냐고. 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가 이렇게 떳떳하세요? 아, 좀 미안해가지고 닦아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다, 물렸다고. 아, 손님한테 이래도 돼요? 사장한테 이러면 잘리잖아요. 아, 이 자식아! 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하! 지금까지 어처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희낙낙의 낙이 최양낙입니다. 낙이 최향낙입니다. 자, 오늘 주제 음주문화 이대로 좋은가? 네? 오늘도 여지없이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찬성이지요.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술로 달래야지요.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남희석 씨.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무슨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인마! 다음은 그 또 이혁재 씨 모셨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다는데 아 이런 식으로 태클 들어오면 곤란한 거죠. 아. 무슨 태클을 걸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술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가지실 뻔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전유성 씨 모셨지요? 안녕하세요, 전유성입니다. 내가 무슨 하여튼 망가질 뻔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옆자리에 또 배철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뭐? 광고 듣겠습니다. 광고로 뭐 맨날 광고를 들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전유성 씨 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성입니다. 다 아시죠? 이 술 마시면 술값 몇 푼에 인색해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최양락 바로 너야, 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임마, 나하고 술 먹다가 임마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집에 가더라. 제가 언제 그냥 갔습니까? 얘기하고 갔지. 내가 임마 얘기를 하고 갔으면 내가 왜 술값을 아니 하니? 근데 방송 중에 자꾸 임마 임마 우리 자식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아 지금 방송이 뭐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뭐 임마 어제 술 때 그런 말이야. 방송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에? 마지막으로 우리 남희석 씨의 최종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 정신 들어와요. 아, 이런 말 있잖아요. 에? 그 밥은 에? 바빠서 못 먹고 에? 떡은 똑똑해서 못 먹고 죽은 죽어도 못 먹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가요.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전유성 씨도 최종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전유성인데요. 소주 한 잔 못 마시는 제가 폭탄주 여섯 잔 마셨습니다. 아우, 폭탄주 여섯 잔만 마시면 일주일 고생한다. 일주일 동안 진미령한테 무지하게 맞았네. 아우, 미령아, 그래도 이제 술 안 먹을게. 사랑해.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방청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나친 음주 문화 자제가 필요하다 이 의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박수와 함성 주시지요. 한번 또 이제 박수를 쳐야 테레비 한번 더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찬성이 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 따진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자 지금까지 음주 문화 이대로 좋은가 희희낙낙의 낙이 최양낙 낙이 최향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눈이 커서 슬픈 여자 이예진 양의 고백합니다. 선서 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낱 거짓이 없는 개그를 할 것을 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사투리로 얘기할게요. 저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고백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 성형민입니다. 쌍꺼풀 수술했어요. 제가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셨겠죠. 사실 제가 수술해서 눈이 이렇게 크지 예전에 눈이 아주 많이 작았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난 지 한 100일쯤 된 시기입니다. 저희 삼촌이 할머니에게 어머니 아는 며칠 만에 눈 뜹니까? 아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는데 눈 뜰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이랬으니 뭐 말 다 했죠 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공부 시간에 지금 누가 자노? 누가 자요? 이게 자면서 테크노 춤을 추네. 뭐 이랬으니 뭐 말 다 했죠 뭐. 그러다가 저에게도 사춘기가 왔어요. 눈에 대해 엄청 실을 고민을 하던 저는 아빠한테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얘기하기로 마음먹었죠. 저희 아빠가 좀 엄하시거든요.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가자. 예? 내니 안 그래도 수술 시켜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 손을 붙잡고 성형외과로 가서 수술을 했죠. 일주일 있다가 실밥을 풀었는데 아 요거 생각보다 눈이 별로 안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 언니에게 언니 저 눈이 별로 크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간호사 언니가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들어올 때를 생각해야지. 붓기 빠지면 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아 붓기 빠지면 괜찮겠구나 하고 살고 있죠. 지금은 붓기가 많이 빠져서 자연스럽죠. 한지 7년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자 자리 잡았다고. 아,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아, 왜 연예인들은 수술했으면서 안 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다음 주에는 제 코 수술... 아이고 네, 할 말 다 하실게 전에나 내일 갈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들려줄게요. 깊은 산속 많은 동물들이 살았어요. 귀여운 토끼. 깡총, 깡총. 오늘의 주인공 귀여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살았거든요? 첫째 돼지가 나오겠죠? 아 그래요. 미안해요. 아기 돼지가 살았어요. 첫째 돼지. 꿀꿀. 둘째 돼지. 꿀꿀. 셋째 돼지. 꿀꿀꿀. 어린이 여러분, 돼지가 목이 너무 아프대요. 잠깐만요. 야. 왜? 돼지는 내가 다 하냐? 이미지 캐스팅 아니야. 아, 돼지겠네, 진짜. 그냥 해. 다음 돼지 네가 해. 에? 늑대도 네가 해. 너 돼질래? 스탠바이거든. 내가 왜 돼질래? 많이 기다렸죠? 기다렸죠. 늑대 입김으로 집이 날아가 버린 두 형제는 튼튼한 벽돌 집을 지은 막내 돼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늑대?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변태다. 저 늑대예요. 변태 아니에요. 늑대가 입김을 불었지만 튼튼한 벽돌 집은 끄떡 없었어요. 화가 난 늑대는 예. 자기 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어머, 폭격을 하네. 머리. 어머. 벽돌로 자기 머리 찍어요. 어떻게 찍어? 어디? 벽돌 어디 갔어? 어머, 아이고 찍어야 돼.
불쌍해라. 그쵸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잠깐만요. 너 죽을래? 요즘에 독해야 웃어. 아, 나 진짜 너 왜 그래 진짜. 모르겠다. 아, 나 이거 진짜 한 대. 아! 왜 그래 진짜. 스탠바이거든. 아, 어린이 여러분 긴 이야기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래요. 화가 난 늑대는 막내 돼지 집의 문을 부수려는 순간 이야! 꽉! 어, 이게 뭐야? 포스의 총에 맞은 늑대는 살려줘!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아니, 늑대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죽은 게 말을 하네. 자, 다음은 산만하지만 귀여운 남자들의 무대입니다. 돼지사냥 전복기. 안녕하십니까, 오클라입니다. 시커 그래, 인사하도록 하여라. 이쪽은 섭이라고 개그 콘서트에 유학을 다녀 유학파 출신이다. 그 개그의 달인들만을 모아놨다는 개그 콘서트? 그래, 방청객이었다. 이렇게 웃으시면 화면에 안 잡힙니다. 착오로 웃음이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정말 대단하다. 그래. 근데 아직 말이다, 우리 가야 할 길 너무나도 멀다. 또 지난주에 말이다, 우리가 못다 보여준 개인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이 바로 개그사냥 따라가기. 오늘은 진상 소방서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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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통수가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말이야. 뭐가 올 게 온 것 같은데. 옳거니 왔구나. 오늘도 빠질 수 없는 개그사냥 정부에 필요한 무공 바로 심사위원 뛰어주기. 네. 저분들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뛰어. 예, 또 한두 번 뛰어드리니까 또 이제 또 기다릴 때가 됐다. 춤아 예. 시작하자. 예. 저희의 꿈의 무대인 개그 콘서트가 이번에 방송 3사 개그 프로 덩틀어 최고의 자리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연출력 중심 PD님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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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척! 또한 요즘 사회에서 외계층으로 눈길을 돌려 감동과 재미를 주고 있는 복소클럽 복소클럽! 구성 참 좋고 좋고 재미 또한 좋은 게 좋고 그 메인 작가 누굽니까? 나는 모른다! 모르지? 왜 이렇게 모른 척만 하는 게냐? 발뺌하지 말아라! 예. 너희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지적인 오프라인 프리 같은 개그맨이 누군지 모르냐? 김이야? 누구라고? 김이야? 그렇지 얘들아 알고 있었구나. 예. 도와줍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점수를 한번 확인해보자. 오늘 내가 점수 확인을 위해서 무공을 하나 준비했다. 예. 바로 공중부양! 뭐라고? 공중부양! 그래. 오늘은 너희들 내공이 너무 약한 관계로 내가 공중부양을 직접 보여주겠다. 그 전에 해야 할 일 있다. 속속 죽. 속속. 자, 시작하자. 예. 공중부양! 으쌰! 가자! 가자! 점수를 보러 가자고! 선생님! 그래! 잘 보이십니까? 아이고, 잘 보인다! 빨리 와라! 으쌰! 어찌되었습니까? 내가 점수를 싹 다 보고 왔느냐? 보고 왔는데 난리가 났다 지금. 난리가? 여기 김 PD님, 신 작가님 여전하시다. 우리에게 큰 점수 100점을 주셨다. 100점? 두 분이 합쳐서. 오 진짜? 그래. 그건 그렇고 점수를 인색하게 해서 문난 김웅래 교수님께서는 김웅래 교수님. 저기 김웅래 교수님 이제 요령이 좀 생기셨다. 요령? 가리셨다. 가리셨다. 그럼 오늘 거. 더 이상 점수에 연연치 말자. 우리에게는 다음 주 6회가 있지 않느냐. 얘들아 힘을 내자. 어떻게? 불구불구 불구불구 짬뽕 피해쳐. 쏴! 여보세요. KBC 민원실이죠. 네, 제보할 게 하나 있는데 인자부터 내 말을 똑대기 들으래. 네, 지금 엄청나게 큰 슈퍼에 왔는데 물건을 사서 나갈라 하는데 직원이 날 붙잡는 거라. 왜 그 물건 신는 그루마 있지? 그건 놓고 가라 하네. 아이고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어? 어. 아니 내가 그거 100원 주고 샀거든. 어. 어. 아 이 토해내네. 어! 여보세요? 지하철 공사지요. 인자부터 내 말을 떡대기 들으래. 내 지금 전철을 탈락하는데 그 안내 방송하는 아가씨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머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라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먼 거 아니라? 어? 어 건너편이라고? 여보세요? 영화 지능공사지요? 어 인자부터 내 말을 똑대기 들으래. 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영화 한 편 보자 그래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영화 가이드라고. 아이고 먼 영화가 얼마나 비싼지 한 편 보고 돈 내고 한 편 보고 돈 내고 내 옆에 친구 얼굴도 있고 해서 하는 못 내고 그냥 나왔는데 그래 비싸갖고 누가 영화 보겠노? 어? 어. 스크린 경마장? 말영화가 아니고? 아니 저래 활기차고 박진감 넘치는데 아이고 저 여보세요? 경찰서지요? 인자부터 내 말을 똑대기 들으래. 내 지금 성추행 현장을 목격했대. 요놈의 자식 요놈의 자식 오늘 내한테 딱 걸렸대. 어? 어머야 여자 가슴을 막 만지고 아이고 뻔뻔스럽기로 사람들이 저래 많은데 이제 뽀뽀까지 한대. 어? 어. 수상안전 여왕? 나도 한번 빠져볼까? 아 알았대.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 어, 수고해래. 자 다음번 독특한 애니멀 개그쇼 개그 3대 동물 극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물극장 점쟁이 펠리칸 편입니다. 보시죠. 펠리칸 점쟁이의 개업. 유명한 펠리칸 점쟁이가 점집을 개업했다. 동물들이 소문을 듣고 점집을 찾아왔다. 날다람쥐는 동물들이 왜 자신을 변태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 펠리칸은 날다람쥐의 행동이 여고 앞에 바바리맨 같다고 행동을 바꾸라고 충고한다. 날다람쥐 충고대로 행동을 바로 바꾼다. 두 번째로 몽구스가 찾아온다. 자신의 직업은 어떤 것이 좋겠냐고 묻는다. 펠리칸은 단번에 경비가 어떻겠냐고 말해준다. 몽구스는 항상 경비를 서는 것 같다. 세 번째 손님, 공작새가 들어온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공작새. 2화 사랑에 빠진 펠리칸. 공작새를 보고 반한 펠리칸 스킨십을 하고 싶어 손금을 봐도 괜찮냐고 손을 잡으며 최민수 목소리로 한마디 한다. 괜찮겠어. 공항 음악. 집으로 가는 길 펠리칸은 사랑에 빠져서 기분이 좋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나는 방울뱀. 배가 고프던 참에 펠리칸을 만나 무척이나 기쁜 방울뱀. 방울뱀은 펠리칸에게 잡아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괜찮겠어. 살기를 느낀 펠리칸 도망을 가려 한다. 도망을 가는 펠리칸을 잡은 방울뱀 방울로 약을 올린다. 갑자기 부리를 빼더니 방울뱀의 머리통을 가격한다. 현명한 펠리칸, 세상의 위험을 잘 헤쳐나간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관객 반응이 되게 조용한데요. 혹시 가수 조용필 씨가 오셨나요? 분위기 다운되면 나 돌아버리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